자, 드디어 30일이 또 네. 지났습니다. 네. 자퇴 후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어가지고 다윤이가 규칙적인 생활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다윤이의 수학 항체가 살아있다는 거. 맞아. 네. 그게 항체 있다고 우리가 되게 좋아했죠. 신락 같은 이마. 맞아. 막판에 강남동에 도가니 들죠. 그렇죠. 우리 거의 뭐 갖고 온 그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복잡 미묘한 감정이 계속 있었던 친구예요. 솔루션이 좀 힘들었군요. 쉽지 않으셨겠다. 근데 제가 진짜. 제작진한테 듣기로는 우리 정십 쌤이 그렇게 우리 다윤 학생 그 성적에 대해서 네. 궁금해하고 네네. 약간 걱정하고 이랬다는데 왜 이유가 있을까요? 탐내시는 거예요, 아니면? 아니요. 요새 이제 그 다윤이 같은 케이스로 뭐 성적에 대한 압박 같은 것 때문에 우울증 겪고 이런 친구도 참 많아서 이런 친구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승재 쌤도 이렇게 1대1로 해보셨으니까 또 어떤 게 됐을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. 8시에 일어났다라는 영상을 매일 남겨. 8시 0분에 일어난 거 인증합니다. 7시 40분 기상했습니다. 좌표 평면에 어느 곳에 선을 그어도 다 교점이 한 개잖아.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래도 요즘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. 뭔가 오늘 한 게 있으니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기특하지 않냐, 요즘? 엄마는 다윤이가 매일매일 뭔가를 하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. 엄마가 되게 마음이 놓여. 나 진짜 공부해야 돼. 아, 그. 승재쌤이 되게 그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가 되게 비싼 문제를 되게 여러 번 풀어야 된대. 수능이 30 문제인데 1년 수능 수학의 예산이 30억이라고 해. 그럼 한 문제당 1억이잖아. 1번 문제가 1억이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정말 평가원 문제는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문제들이야.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이런 방면대로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설명해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이거랑 무슨 문제를 풀어볼까면 9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고1 과정만 알고 있는 애를 친구랑 9월 모의고사 풀었는데 풀었어? 네. 어떻게 나왔어? 46점? 46점? 네 근데 아직 안 배운 것도 좀 있어 아직 안 배운 거 있었고 끝에 틀린 거 아니야? 이걸 안 배웠다 그러니까 너 이거는 무조건 이건 왜 틀렸어? 이거요? 이게 안 풀린다고? 너 이거 혼나야 돼. 봐봐, 내가 똑같은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. 얼마나 아까워.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릴 수도 없는. 혼나야 돼.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거는 똑같은 건데 이것도. 분리시켜서. 라지 B-50을 구하죠. 그치? 그냥 연립인. 그냥 연립이지. 같은 문항인 거예요. 뭐 하는 거야? 무슨하고 좀.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이게 짜증나서 아깝잖아. 그래서 복습이라는 걸 사람들이 하는 거야. 근데 지금 너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봐봐.
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면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.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? 이게 무슨 말이냐면 96번 같은 경우에 답이 나오는 방법 내가 이거 설명해줬어. 네. A와 D로 놓고 미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찾아서 첫째 항과 공차 찾으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. 다방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. 하나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.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복잡한 문제를 풀거든. 복잡한 문제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.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야.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야.